위에 데이터 수집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정보를 처리해가지고 사람이 오면 서야 되니까. 예? 사람이 들어오면 서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거는 센서가 각각 이 앞에 360도 다 센서가 부착돼야 라이트인데요. 그래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여기를 같이.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고 있는 이곳 대구에서 오픈스퀘어디 개소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공 데이터 활용의 창업 거점을 목표로 시작한 오픈스퀘어디가 서울, 부산, 강원, 대전에 이어 대구까지 차근차근 그 발걸음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2016년부터 스마트 대구 프로젝트를 추진해오며 데이터 기반의 창업 인프라를 탄탄히 다져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 시티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대구시와 오픈스퀘어디의 만남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또 여러 젊은이들 또 그리고 창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어떤 열정들 지자체의 어떤 그런 꿈, 이게 다 어우러져서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게 이제 오픈스퀘어디인데 대구에서 오늘 5번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한 2군데 정도 개설 때 참석을 했는데 모두 열기는 높습니다. 몇몇 가지 법적인 제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회가 계속 토론해서 열어줄 것으로 믿고요. 하여튼 우리 정부가 나중에 너가 뭐 했냐 했을 때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에 정보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그 시기에 뭐 했냐 할 때는 바로 디지털 데이터 혁명을 만들어냈다 하는, 또 그 앞장서서 우리 진영 장관님이 그 기반을 닦아주었다 하는 그런 어떤 단계를 도약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의 일까지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픈스퀘어디가 개소하는 이곳은 융복합 미래형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그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교통, 에너지, 생활, 안전, 기반시설 관리의 일까지 스마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선도 시범도시입니다.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 이승엽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2019년 5월 달에 저희들이 오픈스퀘어 설치에 대한 확대를 결정을 받았습니다. 추진 배경은 우리 지역산업의 지식기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공공데이터 활용 거점을 하여 데이터 산업 관련된 유니콘 기업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오픈스퀘어디 대구는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 그리고 기업 성장하여 명실상부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유니콘 기업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오픈스퀘어디 대구는 현재 약 150평 정도 규모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 데이터 활용과 공공 데이터 산업을 키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외쳐볼게요. 오픈스퀘어디 파이팅!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